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대승불교 흥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정말 대승사상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 사상인 중간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처음 우리가 강요, 개요와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승불교 사상을 철학가 한 분이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전기, 그 다음에 용수보살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대승불교를 철학화했고 대승불교를 철학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 사상인 공사상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해서 용수보살이 저술로 남긴 것이 바로 중론입니다. 그래서 중론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을 이 체계화했는지에 관해서 중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용수보살의 제자, 용수보살이 만든 중론을 가지고 공사상을 연구하신 제자들을 우리가 중간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학파가 어떻게 발전되어서 어떤 분들에 의해서 중간사상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지에 관해서 세 번째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승불교 사상을 철학화한 용수보살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용수보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용수보살 잘 아시죠? 용수보살은 대성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대성사상을 정립하신 분이고요. 3세기에 출세하셨는데요. 대부분 학자들이 용수보살은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생존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용수보살의 전기에 관해서는 신화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별로 신빙성이 없지만 가장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마라 집이 이 한역한 용수보살전입니다. 구마라집은 나중에 중국 불교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중국 불교의 바로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전파하신 분이고요. 가장 용수보살과 근접한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용수보살전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전에 의하면 용수보살은 말하자면 150에서 250, 2세기경에 남인도에서 출생하신 거로 나옵니다. 용수보살의 이름의 한문이 아니라 법어는 나가로주나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두 가지 기원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용수보살의 모친이 아르주나라고 하는 나무 아래서 용수보살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나가라는 것은 우리의 용 같은 거예요. 용. 우리 이제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용의 형상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형상과 인도의 용의 형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인도 용의 형상은 약간 좀 뱀에 가깝는데 어쨌든 이 나가는 우리가 번역하면 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수보살이 나중에 출가해서 이 나가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그 신화와 두 개가 합쳐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용수보살의 출가하신 동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잠시 다시 한번 용수보살이 출가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수보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인도에서 바라문 집안에서 탄생하시는데요. 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셔서 학문과
도술에 다 이제 체득하시고 어느 날 좀 세상이 좀 심심하셨든지 이 친구 세 사람과 함께 은신술을 몸을 감추는 은신술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신술을 배워가지고 좀 쾌락을 이게 몸을 숨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이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지금 은행 강도 같은 걸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쾌락을 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궁녀들을 이제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일쯤 지나니까 이제 궁녀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고민하다가 그 이 왕궁에 모래를 깔고 장사들에게 이제 허공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치게 해서 이제 그 새 친구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용수보살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다 보니까 왕의 바로 머리 밑에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왕을 이렇게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신히 거기에서 살아남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숨죽이고 자기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욕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욕망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고 만약에 내가 이 용궁에서 살아서 이제 빠져나간다면 출가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데 다행히 부처님이 도우사 이제 용수보살님이 거기서 이제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서 나와서 바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출가를 하신 용수보살이 처음에 대승불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파불교죠. 부파불교의 한 일파인 설일체 설일체 유부에 출가하셔서 소성의 모든 경전을 독파하시고 그 후에 이제 대성 경전을 만나서 공부를 하시긴 하지만 크게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경전을 다 이제 독파하신 용수보살이 암안에 차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나가 용왕이 용수보살을 용궁으로 인도해서 보물 창고에 있는 대성 경전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90일 동안 용수보살이 공부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성 반야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성 사상을 이제 체계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성의 가장 중요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경. 우리가 처음에 대성경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반야경이라고 그랬죠. 반야경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이라고 한역을 하는데요. 이것의 원래 이 범어는 순야타라고 합니다. 순야타라고 하는 말은 순야 이것은 뭐냐 속이 텅 빈 그다음에 공허한 그래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속에 무언가 없는 거 결여된 거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영어로는 이것을 emptiness라고 영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반야 사상이 이 반야경이 왜 이 공사상을 설하게 됐느냐? 이 대성불교가 흥기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는 여러 부파불교 설일체 유부와 같은 부파불교와 그 다음에 인도의 육파 철학이 있습니다. 이 이제 이 부파불교와 인도 철학들이 우리가 말하는 현상, 일체 법이 자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체, 본성 그 다음에 이제 자 같은 것이 궁극적으로 실제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보면, 대성불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체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이게 가장 좋은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굉장히 그 예를 들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늘 몰고 다니잖아요. 이게 자동차를 이제 가만히 보면 뭐로 돼 있어요?
각종 부속품으로 돼 있잖아. 자동차 조립 공장에 한번 가면 정확하게 알 텐데, 그렇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부속품,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말을 할 뿐이지 사실은 자동차라고 하는 건 부속품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속을 하나하나 다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뭐야? 부속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갖다 놔요. 그럼 우리가 어느 걸 가지고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부속품을 우리가 인연으로 화합해서 만들어서 그다음 뭐죠? 굴러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동차라고 할 뿐이지 자동차가 있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게 자동차라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시 굴러가는 놈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나눠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데 무슨 자동차여야만 한다 하는 어떤 이거는 뭐 꼭 자동차야 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때문에 자성이나 본성 같은 것이 없는 건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동차만 보니까 그냥 착각해. 자동차는 자동차야. 그래서 이제 이 반야 사상에서는 공간으로서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집착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신경을 매일 독송하잖아요. 그렇죠? 반야신경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다? 반야신경이 뭐예요?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건 이 반야의 사상을 심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핵심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00건 반야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반야신경이거든요.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알면 600건 반야의 모든 사상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하잖아요. 이거 다 써드릴까요? 안 써줘도 아시죠? 그게 뭐예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개공한 걸. 오온이 뭐예요? 우리 색수상 행시, 우리 물질 만드는 거잖아요. 모두가 개공하는 것을 뭐죠? 조견. 관하시고 어떻게 해요? 도일체고액. 고액이 뭡니까? 모든 고통에서 제도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간, 말하자면 공을 가나는 거.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반야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매일 독송하면서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반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으로서 자성이 없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집착을 놓음으로써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의 이 이제 중간 사상은 바로 이런 공사상을 체계화한 사람들을 우리가 중간학파라 하고요.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용수보살이고요.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바로 부처님의 연기와 그 다음에 중도 사상에 입각해서 중론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을 만들어서 공사상을 체계화하는데요. 그러면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서적을 남기셨는데요. 이 중론이 특히 용수보살의 저술인 것은 바로 이 중론을 통해서 반야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셨고 그 다음에 중간 학자들이 이 중론의 주석서를 달면서 이제 공사상을 연구하게 됐기 때문에 이 중간 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론입니다. 이 중론은 이 전체가 27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00여 개의 개송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개송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함축적, 개송이란 뭡니까? 노래 아니에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개송만 들어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론을 공부할 때 이제 주석서를 같이 보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구마라지바가 한역한 청목의 주석서 이 청목의 주석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 중론은
범어로 돼 있겠죠. 그것이 이제 한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범어로 남아져 있는 월칭의 명구론이라고 하는 주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청목의 주석서, 월칭의 주석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 이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일체법은 뭐로 돼 있다고요? 연기로, 우리 부처님이 연기로 간하셔서 순간 역간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연기는 뭐냐?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 하듯이 이게 상호 의존적인 뭐예요? 관계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을 때는 집에서 뭐만 있어요? 남편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과 남편만 있는 거지 아버지가 엄마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아들이 생겼을 때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아버지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이게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까 자동차에 말씀하셨듯이 자성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자성, 아들이라고 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자성이라, 자성이 없다는 거죠. 이제 무자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공이란 없으니까. 예, 공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몽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중론에서는 희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망상,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해서 거기서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공간으로서 그것을 보면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통에서 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용수보살이 공사상을 부처님의 연기법으로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론의 첫머리에 보면은 용수보살이 부처님을 어떻게 찬탄하느냐 하면 길상스러운 연기를 설한 붓다를 설법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으로 나는 예경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이 관계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론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이제 중론이, 이 공사상이 체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타파하고자 했던 것도 반야사상에서 타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파불교와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그 상주불변의 무슨 자성, 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중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 반야경에서 설하는 공사상을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법칙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대성사상을 확립시킨 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이제 용수보살의 중론을 가지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주석서를 씁니다. 8개의 주석서가 가장 8대 주석이 가장 가장 유명한데요. 이 중에서는 용수보살이 직접 썼다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학파는 바로 용수보살의 중론을 연구하는, 그래서 공사상을 연구하는 사상입니다. 이 중간 학파는 초기, 중기,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초기는 바로 2에서 5세기경에 용수보살과 그의 제자 제바에 의해서 공사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공사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공사상은 이런 것이다.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주력하는 것을 초기고요. 중기는 5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이제 다시 이 중간 사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공사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방법 논쟁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류 논쟁파와 자립 논쟁파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중간 공사상을 어떻게 타인에게 설명하느냐. 기류는 어떤 거냐면 내 설명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너 이야기해봐. 그럼 그 사람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 듣고 있다가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사상에 네 생각에 오류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애들한테 말할 때 너 왜 그런지 설명해봐 이러고 이제 이렇게 찝어내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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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 라고 지적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공사상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류 논쟁파입니다. 기류 논쟁파는 자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자립 논쟁파는 그렇게 공을 소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응? 아버지가 됐으면 아들에게 뭔가 확고한 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논정식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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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것이 바로 자립 논정식. 그러니까 자립이란 뭐예요? 내 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논정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대립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 다음에 이제 후기는 8세기에서 10세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이런 그 자체적인 논증보다는 후기에 나오는 유식 사상과의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식 사상을 중간 학파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사상을 설명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기 대승의 그 이 후기 중간 학파 이렇게 세 가지로 중간 학파가 이제 성립을 해서 나중에 이제 구마라 집에 의해서 중국에 전해지기까지 중간 학파가 인도에서 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국 불교를 공부할 때 이제 중간 사상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대성 불교의 사상, 공사상을 확립한 중간 학파와 용수보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는 유식 사상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